자, 전두환이의 철권 통치, 전두환이를 앞세운 미국의 신식민지 통치 지배 체제가 또한번또 흔들립니다. 독재에는 저항이 있게 마련이고 민중의 자주적인 요구가 있는 곳에 항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87년도 6월 달에 오면은 또다시 민중 항쟁이 거대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한열 열사가 죽었을 때 시청 분수대 앞에서 100만 군중이 참여한 집회 장면입니다. 이때 상징적이게도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한테 전두환이가 권력을 물려주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이 유월항쟁을 이거를 이때도 몇 차례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희생이 크고 자기 권력자들도 결국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유월항쟁을 통해서 친미신 군부 세력이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럼 민간 친미 보수 세력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군부 세력을 연장하기 위한 군부 세력의 민간화라 그럴까요? 노태우 정권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게 직선제입니다. 직선제를 통해서 양김의 단일화를 파탄시키고 다자구도에서 노태우가 36.5%로 이렇게 대통령에 이제 당선되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유월항쟁을 통해서 정권을 물러나게 했는데 일단은 굴복을 시켰는데 반쪽알이 승리만 한 거예요. 87년 12월 달에 대선에서 양김이 단일화되지 못한 나머지 결국은 군부의 연장으로 이렇게 헌납했다는 이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를 10년이나 늦추는 이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노태우 등장한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민정당 노태우, 그 다음에 이 통민당 김영삼, 평민당 김대중, 그다음 김종필의 공화당, 이게 네개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정당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석은 야당이 더 많아, 다 합치면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노태우도 함부로 강권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그때의 공간이, 정책 공간이 넓어지면서 87년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일어나고 민주노조 운동이 지역적으로 업종 산업별로 연대가 이제 시작되고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가졌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삼중호황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투쟁을 하고 정당한 요구가 있고 단결해서 투쟁하면은 인권이라든가 근로조건 유지 개선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자, 그러다가 바로 90년에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세 사람이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종필이 보수 대연합을 기도한 거예요. 보수 대연합이 민정당, 통민당, 공화당 이게 이제 묶어버리면은 나머지 평민당만 이렇게 고립되잖아요. 보수 대연합을 해가지고 신한국당을 만든 겁니다. 민자당을 만들었죠. 신한국당 전신으로 민자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면서 92년도에 신한국당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근데 김영삼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IMF를 야기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김영삼 초기에는 한완상 부총리, 통일부 장관을 앉혀서 어떤 동맹도 같은 민족보다 낫지 않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면서 비즈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송하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이 진척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4년도 7월 달에 김일성 주석이 타계를 합니다. 그때 조문 파동을 일으키면서 대북 공세를 취하면서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고 결국 96년도에
2006년도 말에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노동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직면하고 97년도에 와서는 IMF 경제 위기라는 국난을 야기한 장본인이 바로 김영삼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영삼 70년대부터 뭐 60년대, 70년대 야당 지도자로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보수 야당이고 나중에는 보수연합에 동참해서 대통령은 됐지만 결국은 친미 민간 정권으로서 기능을 했을 뿐 결코 민족 자주, 평화 통일, 그리고 민중의 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IMF 국난 속에서 97년도에 12월 달에 김대중이 마침내 단독으로는 힘에 붙여서 JP하고 또는 손을 잡고 DJP연합을 통해서 겨우 1% 더 많게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합니다.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2002년도에 다시 한번 권력을 정권을 승계하는 게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남북관계가 좋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햇볕정책이라고 얘기되는 민족화해협력정책 긍정성이 컸습니다. 굉장히 노련했죠. 김종필 이 보수적인 이 세력의 발목을 잡고 미국은 또 이제 아들 부시가 등장해서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하면서 남북화해협력, 평화협력정책을 쓰고 노무현도 거기에 이제 이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6.15 선언, 14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이제 14 선언 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악수 장면이고 이게 2000년 6.15 역사적으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더 권력이 개성이 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마땅한데 결국 2007년도에 이명박이 등장하고 또 2012년도에는 박근혜 친미 보수 정권이 등장을 하면서 민생 민주, 한반도 평화 전부 다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도 당연히 파탄에 이르렀죠. 이명박 정권 때까지도 가동되던 개성공단조차도 박근혜가 최순실이 얘기를 듣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5.24 조치를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만이 아니라 평양 근처 북쪽에 그 어디 남북합작 회사들 다 경제교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도 계속 정권을 지탱한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보면은 독재에는 저항이 있고 민중의 자주적 요구가 있고 단결이 있으면 항쟁이 일어나고 결국 독재는 무너지고 이래왔던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또 독재가 일어나고 이런 반복된 역사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행하니까 더군다나 국정농단을 해대니까 결국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2016년 10월 달부터 2017년 4월 달까지 장장 6개월에 걸친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촛불 혁명입니다. 이렇게 연인은 1600만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등장하고 판문점 선언을 하고
9월 달에는 평양 공동선언을 하고 평양 15만 명 시민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5천년을 같이 살아왔고 70년을 따로 살았다. 이런 멋있는 말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지만은 실천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 압박 때문입니다.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7천만 결의 요구를 실천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 안에 있는 고급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친미 사대주의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미리 깁니다. 미리 기어.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미국이 일부러 남북관계를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제동장치를 거느라고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워킹그룹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의제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는 이 친미 사대주의 관료들이 다 일일이 보고해서 미국이 노하게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진척시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안 풀려가지고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에 있는 이 관료들이 제재 때문에 안 됩니다. 반복되는 앵무새처럼 그런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